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네, 안녕하세요. 옥탑방입니다. 오랜만에 또 안녕하십니까. 평택 만수님 오셨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못 갈 줄 알았는데 결국엔 갔습니다. 아, 예, 축하드려요. 우리 거북이들도 다 짝이 있는데 제만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뤄내셨으니까 또 이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제 네, 아. 네, 여기까지.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나눠볼 거냐면은 육지거북 파양. 아, 요즘에 굉장히 또 심각하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파양. 파양 아, 왜 일어날까요? 차라리 수생 거북이면 네. 그러면 안 되지만은 네. 저 큰 냇가나 네. 강에 던지면 네. 그래도 뭐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비싼 테라핀이라든가 네. 안 그러면 뭐 예를 들 아 테라핀이라도 이런 걸 보내면 상관없겠지만은 근데 뭐 요즘 붉은 개거북이 그다음 쿠턴과 쿠퍼도 이제 이번에 올라갔던데 이제 그거 뭐 키우는 걸로 네, 뭐 생태계 교란도 올라왔던데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래 나는 모르겠다 싶어도 한다고 그렇게 엄청 잘 커요. 바닷가로만 안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 어쨌든 제발 바닷가로만 보내지 마세요. 제발. 제발. 네. 바다 거북 아니에요. 어, 그 이야기도 좀 이따 할 건데. 네. 그런데 육지 거북이는 파행을 하면 보내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샵 앞에. 네. 그다음에 하나는 카페에서 무료 분양. 네. 보내는 분들이 많은데 또 어떤 얌체 같으신 분들은 무료 분양 받아가지고 네. 무료 분양을 보내가지고 카페에서 뭐 연구정신 당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 너무하네요. 아, 좀 그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파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간단하게 따지면 그러면 여기 지금 독일말이죠 네, 그렇죠. 이거. 네, 지금 막 나온 네, 아이인데 보통은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아이들을 네, 그렇죠? 뭐 샵이나 아니면 개인 분양으로 입양을 네. 받아요. 지금 보면 제 손님에 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너무 귀엽죠. 이제 네. 얘가 커버죠 얼마나 그렇죠? 크겠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맨 처음에 이거를 만약에 샵에서 분양이 왔어요. 네. 그럼 이거를 분양 보내고 보통 좀 이름만은 그렇지만 샵에서는 빨리 순환을 시키려고 네. 이렇게 2자 정도 되는 데다가 좀 싸게 가져가라 식으로 말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거보다 더 크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집에서. 그렇죠. 이자도 사실 얘가 자라기에는 네. 지금은 그러니까 당장 지금 한번 다 빼볼게요. 한번요. 지금 당장은 큰 무리가 없거든요. 한번 오히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커요. 네. 충분해요. 그러니까 네. 닫아서 한번 보시면 뭐 닫아서 보시면 누가 봐도 이자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사러 갔다. 그러니까 고객님 한번 보세요. 충분하지 않냐 이런 느낌이죠. 평생 키울 수 있습니다라고 네. 또 거짓말하시는 분들. 그렇죠. 네. 그런데 얘가 성체가 되면 네 이렇게 이런 느낌이 돼요. 이런 느낌이 돼요. 사이즈를 좀 비교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거의... 제가 그냥 올릴게요 그냥. 네. 아 얘들 그러니까 올. 야 잠시만 야 니 제대로 설 수 있겠냐? 미안한데. 보이세요 혹시? 예. 네, 그냥 크기가 그냥 1000배 정도 나는 것 같은데. 와 이거. 무게로 따지면 지금 이게 한 몇 그램 이게 잠깐만요. 제가 봤을 때 한 2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kg 정도? 네. 2kg 정도? 제가 그냥 대충을 한 번만 들어볼게요. 네. 아 2kg 넘어요. 넘어요? 2kg는 확실히 넘어요. 2kg는. 네. 엄청나죠. 2kg는 확실히 넘어요. 동일일만이 이만큼 커요. 암컷의 경우에는. 네. 사이즈 지금 이게 동영상으로서 감이 올지 모르겠지만은 네. 머리 많아. 머리보다 머리가 좀 더 커요, 솔직히. 처음에는 네. 제 귀여운 맛에 키우다가 그렇죠. 커지면은 점점 이제 커지면서 감당이 네.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또 지금 보면 확실히 좀 이런 말 했지만 모든 세계적으로 개나 고양이나 뭐 거북이나 동물들은 베이비는 진짜 귀여워요. 네, 맞아요. 새끼들은 진짜 보기만 해도 귀여운데 진짜 귀여워요. 안정맞아. 얘는 어쨌든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들은 또 이제 뭐지 좀 공간이 좁다거나 네. 안 그러면 이제 자기 메이팅을 하는 시기가 오게 되면 네. 벽치기 엄청 많이 해요. 벽치기도 그렇죠. 많이 하고 시끄럽죠. 시끄럽고 그리고 먹는 것도 엄청나잖아요. 싸는 것도 엄청나고 그렇죠. 그러면 얘네 키울 때는 냄새 안 나던 게 네. 이제 크게 되면 네. 이제 소똥 냄새가 난다. 마국 그러니까 뭐 마국간 냄새가 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네. 집에서 그래서 반대가 시작되고 어쩔 네. 수 없이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자기가 네. 개인적으로 집이 있는 사람들이야 상관이 없지만은 네. 보통 또 분양 보내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 딸이랑 아들 방을 하나 해줘야 된다고 네.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맞아요. 분양을 좀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개체가 커지면은 사육장도 커져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2자나 3자를 가지고 와서 나중에 성체되면 바꿔준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사자를 처음부터 가지고 와서 네. 칸막이를 씌워서 좀 작은 거를 크는 것으로 늘어주는 게 훨씬 전 그게 더 낫다고. 그렇죠.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 두시고. 근데 또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자도 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솔직히 제 마음가짐으로서는 이 정도의 동해를만을 키운다 그러면 한 마리가 키울 거 아니라고 하면 한 두세 마리 키운다 그러면 저는 육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권장이죠. 네. 근데 최소 사자 이상. 핫존과 쿨존의 기본 개념은 아실 거라 생각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네. 너무 작으면 핫존과 쿨존의 구별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얘들도 움직임이 있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못하고. 그렇죠. 이거 학대죠 이 정도면. 그렇죠. 네. 얘네도 와 진짜 크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손바닥. 제가 그냥 남자 대통 평균 손바닥만 하거든요. 손바닥으로 거의 가려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입양하시면은 요 사이즈만 보시지 마시고 네. 이제 뭐 샵 가면은 성체도 분명히 있는 곳이 있고 구글이나 이런 데 만약에 샵 만약에 성체를 네. 보지 못하면 네이버에 네. 네이버나 구글이나 뭐 무슨 거북이를 치면 그쪽 고비는 어마어마하게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아 내가 다 컸을 때 거북이가 그 정도를 된다고 인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개가 강아지 같은 거에도 말라뮤트라든가 골든리트리버라든가 네. 새끼 때는 정말 귀엽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크면 50kg까지 40kg까지 크니까 이거를 못 키운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거북이도 조금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절대 그렇다고 산에다가 유기하지 마세요. 산에다 유기를 하면 제 생각에는 여름하고 봄하고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겨울 되면 다 죽습니다. 네, 100% 다 죽어요. 겨울 되면 그러니까 뭐 동면하는 설가타라든가 이런 거는 야 그것도 확실하게 장담을 못 하겠는데 동면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하 밑으로 떨어지면은 다 폐사.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20년 전에 간단하게 따지면 붉은기 거북이를 데리고 왔을 때 네. 얘들이 겨울 되면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생태계 결함종까지 넣지는 생태 결함종이 될 거를 알고 있었지만은 데리고 왔대요. 네. 그런데 그를 깨버렸잖아요. 얘들이 자기 중국이나 그쪽에서 동면을 안 해요. 동면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겨울에 동면을 하면서 걔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는 수생 거북이들은 육식을 하기 때문에 네. 동면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 우리 육지 거북이도 동면을 한다 하지만은 영하까지 견딜 수 있는 능력은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외부에서 동면을 해서 살아남았다 개체를 본 적도 없고 네. 분명히 유기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네. 동남아처럼 날씨가 그렇다고 습도라도 확실히 좀 높으면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솔직히 거북이가 살기에는 최악의 나라입니다. 맞아요. 진짜 최악의 나라입니다. 최악. 네. 자, 그래서 오늘 또 유기된 거북이에 네.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그리고 뭐 추가로 말하게 된다면. 네. 뭐 저도 여러 가지 거북이의 종류를 키우는 건 아니고 그 네. 한 두세 가지 정도 키우고 있지만은 네. 있지만은 너무 즉흥적으로 맞아요. 너무 즉흥적으로 좀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뭐 지금 보시는 분이 만약에 이제 10대 분이시거나 미생자 분이시면 충분히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키우는 걸 권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한 달에 버는 수입이라든가 이제 이거를 10년, 20년, 30년, 40년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분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은 그거는 뭐 어쩔 네. 수 없는 건데 그냥 뭐 막무가내로 그냥 예쁘다라고 해서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키우시는 것보다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공부하시면은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또 키울 수 만약에 재분양을 보내거나 무료 분양을 보낼 때 수생 거북이 분들은 만약에 뭐 분양을 보내면 무료 분양을 보내면 뭐 돈을 받고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쪽에 수족관이 얼마나 큰지 네. 그 정도를 확인하고 보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육지 거북이도 보낼 때 그러니까 보낼 때 초보자한테는 절대 보내지 마시고요. 네. 초보자들은 아 그냥 공짜니까 한번 키우고 싶다는 느낌으로 장난감 키운다는 느낌으로 솔직히 분양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료 분양 올리면은 네. 한 10분이 막 연락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 10분 중에 9명이 거북이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 자녀들한테 거북이 좀 보여주려고 이런 느낌이 커서 네. 그런 분들한테 가면 솔직히 거의 99%는 다시 재분양이 가거나 폐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애들한테도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네. 거북이를 최소한의 한 마리든 몇 마리든 키우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사육장을 추가로 하나 더 구입할 수 있는 사람한테
분장을 보내면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